아, 정원이요? 응. 정원은 뭐 좋은 거 없고, 정 보시다시피 이거 시골에서 밭 농사하고 집을 새로 져가지고 정원 생활하고 있어요. 정원. 달기 운. 달기. 깨. 이거 콩. 이거 고구마. 오. 꽃이가 열렸죠. 볼 거는 저 옆집이 형님네 집이거든요. 형님네 집 가면 볼 게 더 많아요. 형님과 바로 예. 같이 들어가세요. 예, 네, 저리 오세요.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. 네. 형님! 아이고, 아이고, 어쩐 일이요? 어서 와. 저희 이분이 형님 네. 정원 좀 구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, 보시고 왔어요. 좋은 날씨에 보잘것 없는 정원을 보러 오셨어요? 그래. 여기만 봐도 뭔가..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이고, 형님. 수고 많으시네요. 보잘것 없습니다. 야생화 몇 개 심어놓고 저기 청포도 있고 우물가에 앵무나무 좀 있고. 와. 포도가 있어요? 포도 송이가 아주 거름을 주고 해야 하니까 그 전지도 한 대여섯 번 해주고 내가 엄청 탄스럽게 달렸어요. 많이 달렸어요 아주. 그리고 요 야생화 세이지라고 그래요 이름은? 세이지. 예. 여기 자꾸 커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생화라 그런지 밑에 나 있는 풀만 좀 솎아주고 하면은 나름대로 잘 크더라고요. 이게 앵무나무인데 이게. 앵무나무 옆에는 우물가가 시골에 있죠. 우물가에 보통 예. 집집마다 한 그루씩은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는 뭐 아주 이게 귀한 과일 종류였었지 뭐 이거 털을 애껴 먹으려고 맞아. 하고 옛날에 앵두 같은 잎술?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. 그 노래가 있잖아요. 동생이 한번 해보게. 노래.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. 마을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잠버짐을 쌌다 하네. 아이고. 너무 잘하시네 아버님. 아이고 웃어. 아 부끄러워하시네요. 누님. 왔어? 오늘 CNBN에서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. 오 진짜 삼남매시네요. 저는 한마을에 사시는 그 예, 지인분들이신 줄 알았는데 네, 정원 이제 마당이죠. 뭐 마당에 그냥 야생화하고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키우던 꽃 몇 가지 심어놓은 거예요. 제가 예, 와 오시면 이제 다육이가 몇 가지 있어요. 다육이가 몇 가지 있고. 여기는 백년초. 이제 꽃이 다 피고 이제 열매가 맺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이제 백년초 한 송이가 이제 피었어요. 여기. 어디요? 여기요. 여기. 이게 좀 늦게 피네요. 저 앞에 거는 벌써 피고 다 열매가 맺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열매가 빨개져요. 가을 되면.